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문법 간접 의문문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시험에서 이 간접 의문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접 의문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출제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그 모의고사도 한번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 의주동이야. 전치사나 동사 뒤에 의문사가 나오면 의주동 어순으로 써요. 한번 더. 간접 의문이 뭐라고? 의주동. 전치사나 동사 뒤에 의문사가 나오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Please tell me라는 한 문장과 Did you pass the exam? 이라는 한 문장. 즉, 이두 문장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칠 거냐? 쉽습니다. 앞에 나오는 문장은 그대로 적는 거야. 이 앞에 나오는 문장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봐봐. 의문사가 있어? 없어? 의문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육과 원칙에다 위치를 다한 게 바로 의문사입니다.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적는다고? if나 whether. 이때 나오는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입니다. 앞에 의문사가 없죠. 그러니까 뭘 적는다고? 이렇게 if를 적는다고. 이때는 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 문장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가 주의할 점이요? 이때 나오는 do, does. do, does는 사라져야 돼. 저는 이제 이것을 do, does라고 부르거든요. do, does, did. do, the, did은 do, the, did. do, the, did가 있으면 여러분, do, the, did는 사라져야 돼. 만약에 이렇게 did가 있으면 이 did를 제거하고 동사를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does가 있으면 동사에다가 s를 추가해야 된다라고요. 한번 더요. 자, do, the, did는 어찌 해야 된다고? 사라져야 된다고. 그리고 did가 사라지면서 동사에다 뭘 적어야 된다고? ed. does가 사라지면서 동사에다 뭘 적어야 된다고? s를 적어야 된다고. 따라서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did가 과거이잖아요. 그래서 사라지고 과거임을 표시하는 이 일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뭐가 된 거야?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앞에 문장을 어쩐다 그대로 써준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 의문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쓴다? if나 whether를 써준다. 선생님, if 쓸까요 whether 쓸까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딱 볼펜을 봐요. 볼펜을 봤더니 볼펜심이 짧다. 곧 깎아야 될것 같다. 그러면 if를 적어. 근데 볼펜심이 길다. 넉넉하게 많이 쓸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whether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을 어쩐다고 그대로 복사로 때려 붙여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더지를 어찌 해야 된다고? 사라지고, 디드가 사라지고 과거임을 나타내줘서 이디를 써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주의할 점, 다 안다니까. 내가 하면 다 안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3번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멈춰 쉬어놓고요. 3번 문장도 앞에 문장 그대로 쓴다. 뒤에 의문사가 있다 없다. 의문사가 없다. 볼펜심도 없다. 그래서 if를 써준다. 그리고 어쩐다? 그대로 때려 붙인다. 대신 두더지는 사라지고 더즈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S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끝.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말을 해줄래? 인지 아닌지. 그녀가 아침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동사 뒤에 나오는 if 뭐뭐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제 다음은 음사가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데 이렇게 뒤에 음사가 있었을 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문장을 어쩐다? 써준다, 써준다, 똑같이 써준다. 이렇게 써줬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음사가 있으면 음사를 쓰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면 돼요. 간접 의문이 뭐라고? 의주동. 전치사나 동사 뒤에 음사가 오면 의주동. 이게 바로 간접 의문입니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캔이 여러분 조동사단 말이야. 동사는 어쩐다? 주어 뒤로 보낸다. 끝. 간접 의문. 자, 이번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I don't know라는 문장과 What did he break라는 문장을 합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문장을 그대로 쓰고 이두 번째 문장을 음사를 쓰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사 와 쓰고, 그 다음에 두더지 사라져야 되니까 did를 사라지고 동사에다가 과거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인 이렇게 broke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question mark는 사라져야 되겠죠. 왜?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이 뭐야?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 의문문이면 이렇게 question mark를 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I don't know라는 문장. 나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는데 3번 문장은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Who broke the window야? 자, 이 문장 해석해봐. 여기 의문사 what 뒤에 이렇게 주어가 있으면 이때 의문사는 을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의문사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늙은 이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누가 broke,
깼냐, 그 창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은 무엇을 그가 깼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문장을 해석하라면 아무 생각 없이 해석을 합니다. 왜? 해석하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이죠. 따라서 3번 문장 같은 경우를 간접 의문문으로 고치면 앞에 문장은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don't know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고치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고쳐요. Who the window broke 이렇게. 왜 그럴까요? 얘들이 기본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해석을 못 하니까 그냥 동사가 나오고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를 뭘로 주어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리를 바꾸잖아. 앞에 이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거. 해석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야. who가 누가 깼냐.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이 문장은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캐치마크는 사라지고요. 왜?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상대행이 3번이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4번도 합쳐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된다니까 멈춰 세워놓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I want to know를 그대로 쓰고 여러분 뒷문장의 의문사가 뭐예요? 의문사를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how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how만 보내요. 그러면 안 돼. 이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이 how long도 부사야. 밑에 나오는 문장도 what kind of car 이게 의문사야. how long이 의문사고 이까지가 의문사고. 그래서 앞에 의문사 이까지를 적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의 의문으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should가 조동사잖아. 조동사도 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I want to know.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오래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지. 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ell me 그대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니. 그 다음에 what kind of car 이까지가 음사다고요. 그래서 what kind of car 음사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어쩐다고 두더지는 사라져야 된다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더지가 사라지고 동사에다 뭘 적어야 된다고? 그렇죠. 동사에다 이렇게 S를 적어야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아버지 또 왜 전화를? 아 그래요? 안 눌러줬어요?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달라고 아버지께서 또 전화를 하셨네요. 오직 급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띠발새끼야. 띠발새끼. 아 욕 같죠? 예, 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너는 띠발새끼임. 앞에 나오는 동사가 생각동사, 즉 여러분 띠발새끼임 동사가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돼. 한 번 더 할까요? 앞에 나오는 동사가 무슨 동사? 띠발새끼 동사라면 뒤에 나오는 의문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이 띠발새끼임 동사는 여러분 생각동사입니다. 단어의 뜻이 생각하다라고 끝나는 거야. 그럼 앞에 나오는 동사가 think를 그대로 쓰고 뒤에 what books가 의문사야. 이까지가 의문사니까 의문사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문장을 그대로 주어 동사로 붙이면 되겠죠. 이 문장을 그대로 쓰고 어쩐다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should가 조동사이죠. shoul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럼 됐어. 근데 뭐요? 앞에 나오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 띠발새끼임 동사라고. 그러면 앞에 뒤에 나오는 의문사가 어찌해야 된다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쓰고요. 뒤에 나오는 의문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 think는 여러분 생각하다고 believe는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suppose 가정하다 생각하다 imagine 상상하다 생각하다 guess 추측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하 앞에 나오는 동사가 생각 동사라면 뒤에 나오는 음사는 어쨌든 앞으로 나가야 된다더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 해석하라면 중학교 2학년들한테 이거 해석하라면 해석하는 친구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보세요. 멈춰 세워놓고요. 여러분 이거 해석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선물로 뭘 드려야 되지? 아이씨 이걸 줄까요? 이걸 맞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걸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자, 이 do you think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do you think를 빼고 해석을 해볼까? 그러면 무슨 책을 우리는 구입해야만 합니까? 이 문장이잖아. 그죠? 네가 생각하기에 무슨 책을 우리는 구매해야 합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른 해석법입니다. 올바른 해석법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문장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guess? 너는 추측하니? 너는 생각하니? 너는? 그 다음에 너는 추측하니? 라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 이거 또 나왔네요, 여러분.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보세요.
누가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누가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누가 팔았니 너의 카메라를. 이렇게 이때 나오는 후가 의문사이자 주어다고. 그러니까 문장을 그대로 붙였으면 이 문장이요. 근데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앞에 나오는 동사가 띠발새끼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뒤에 나오는 의문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됐죠? 그럼 소문자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번 해석 한번 해보라고. 어? 네가 추측하기에 누가 팔았니 너의 카메라를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띵크 여러분, 이 띵크 하나만 외우면 돼. 띵크 하나. 이 띵크가 가장 잘 나와.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옛날 문법이야. 이 띵크 하나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장덕중학교, 그 다음에 고실중학교, 그 다음에 숭덕중학교의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어찌해야 된다고? 스스로 풀어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미출진문제,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너는 아느니 무슨 개를 그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구를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 문장을 풀 수 있으려면 여러분 기본적인 어쩐다? 해석 능력이 받침이 돼야지 아 도구가 왓띠로 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ask죠. ask가 동사단 말이야. 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의문사가 나왔어. 그러면 의문사다면 뭐 해야 된다? 주어 동사. 간접 부분이 뭐야? 의주동이라고. 동사나 전치사 뒤에 의문사가 나오면 의문사다면 어쩐다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주어 동사의 어순. 그래서 이 문장도 is가 뒤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3번 갑니다. I wonder if. wonder는 궁금이 여깁니다. if, 뭐인지 아닌지. he will comes. 그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아, 이 문장 맞았다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왜? will은 조동사야. 조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s가 없어야. I don't know. 나 모르겠습니다. how old. 의주동이죠. 의문사가 how old까지입니다. 얼마나 늙었는지 그가 자 is가 동사기 때문에 뒤로 나가야 됩니다. No one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다니까 그 다음에 made가 동사야. 그 다음에 it. 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자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장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옳은 문장. 자 1번 I don't understand. 나 모르겠다. 나 이해가 안 된다. Why라는 의문사가 나왔죠. 당연히 두더지가 사라지면서 과거임을 leave에 가거나 left입니다. 그래서 leave를 left로 고쳐야 되며 I wonder 나는 궁금해 여기입니다. How much 얼마나 많이 it will cost. cost는 동사로서 비용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문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의 어순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will을 어찌 해야 된다고? will을 이렇게 뒤로 보내야 된다. 3번 갑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나오는 do you think라는 동사 대함에 which is better 어떤 것이 더 낫냐. 어머나 이게 의문사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better가 보네. 근데 비동사 뒤에 나온 걸 보라고 그래요. which is better 어떤 것이 이거 맞네. 정답은 3번. 이러면 니는 띠발새끼임. 앞에 나오는 동사가 뭐야? 띠발새끼임. 앞에 나오는 동사가 think면 뒤에 나오는 의문사가 어째야 된다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which do you think is better가 돼야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을 해 주시겠어요? 몇 시에 그 영화가 시작하는지. 그 영화가. 이게 주입니다. begins가 뒤로 나가야 됩니다. 으, 주, 동. 5번 갑니다.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후, 누가 broke, 부셨는지. 그 창문을. 후가 의문사이자 동사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야, 중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왔는데 고등학교 기출문제는 어떤지 한번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지금요. 고등학교 고1 전국연합 모의고사 9월 거하고 그 다음에 6월 걸 가져와 봤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멈춰 세워놓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답은 야 이거죠.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장에게, 프레지던트, 사장 대통령, 매우 거만하게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의 할아버지가. 자, 후가 의문사이고요. 그 다음 비동사가 나왔죠. 동사 주어잖아요. 그럼 이제 his grandfather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was를 뒤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가 했는지, 이건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되어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여러분 간접 의문문 어순이죠. 자, 나는 단지 신경 쓴다. 무엇이 그의 브랜드선, 그의 손자가 될 것인지. 이제 what이 무엇, 의문사, 브랜드선이 주어, will be 동사.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두 번째 문장도. 자, I ask a club. 나는 이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자, where가 의문사잖아.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두더지 사라지고, they 주어 head. 자, 이 have가 두더지가 사라지고 head로 고쳐야 되겠죠? 자, 해석합니다. 나는 물어봤습니다. 점원에게 어디에 그들이 가졌는지 책을 그 컴퓨터에 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늘은 뭐야? 간접 의문문에 대하여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간접 의문은 뭐다? 의조동이다. 동사 뒤에 음사가 오면 음사, 주와 동사의 여신으로 쓴다라는 거. 설명을 들을 땐 누구든지 다 안다니까. 설명을 들을 땐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알아요. 지금 이 순간을. 하지만 뭐야? 내일 지나면 모른다니까. 모레 지나면 당연히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르치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나 반복을 오래 하느냐. 이게 뭐야? 훨씬 더 중요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